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눌러주시면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 맞다 이따가 눌러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강의를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레슨 받기 전 준비 사항인데요.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되게 많고 뭐 레슨 받아야 될 장소도 어디 있어야 되고 뭐 선생님 뭐 만나봐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되게 많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레슨을 받기 전에 내가 좀 해야 될 거 그리고 레슨을 받으면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하면 나한테 좀 유익한 것들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음성 녹음. 핸드폰 다 우리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요즘. 예, 스마트폰 시대인데 모든 핸드폰에 다 음성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 녹음기가 없다면 그냥 저렴한 녹음기라도 사셔서 레슨하는 것을 모두 녹음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레슨을 받았는데 내가 내일 모레 다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음성 녹음을 해놓으면 아 맞다 내가 이런 걸 배웠지 아 이렇게 하라 그랬지 라고 해서 내가 계속 다시 들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녹음을 하면서 동시에 캠코더나 스마트폰으로 강의하는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이 영상을 찍으시면 내가 선생님이 어떻게 소리를 냈지? 아 선생님이 어떻게 누르셨지? 아 그때 선생님이 어떤 제스처를 하셨지? 그쵸? 그리고 나는 어떻게 풀었지? 라는 것을 내가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그러면 듣는 것보다 영상을 보면서 하면 아 훨씬 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음도 중요합니다. 녹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녹음을 하면서 이 강의를 이 그 선생님의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메모입니다. 메모. 내가 아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주셨지 이 포인트를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 아 입에 힘 빼라고 했구나 체크. 메모. 이 메모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 메모라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레슨을 받기 전에 하나 더 추가가 뭐냐? 내가 레슨 받기 전에 뭘 배울지. 내가 좀 선생님이 어떤 거를 가르치겠다라는 커리큘럼은 있으시겠지만 내가 선생님 연습을 하다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메모해 놓으셔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할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아요. 학생이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서 궁금해 온 것을 막 적어서 저한테 막 질문하고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서 설마 그런 걸 싫어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실까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면 없을 거예요. 학생이 궁금해 막 죽겠는데 그거를 막 써갖고 하면 얼마나 막 이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써갖고 오셔서 질문들을 막 하시고요. 그리고 그 질문 하시는 것도 다 녹음해 가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야지 늡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연습은 기본적으로 해갖고 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음성 녹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더 중요하지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하자. 그렇게 하면 수업받는 학생 나 너무 좋다. 예,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또는 내일 아니면 이따가 내가 레슨을 받으러 가야 된다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가서 선생님한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